의뢰인 한번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한번 좀 우리 직접 예, 네, 예, 해주시죠. 자, 대전 분이시네요. 이도현 씨, 23살. 예, 연락처는 010. 아, 죄송한데 이거 라디오 아닙니까? 이거 라디오 아니에요. 이거 라디오 사연이 아니에요. 예, 예. 자, 999 남친이 데리고 갔던 닭갈비집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 999 남친. 그러니까 전전전. 전전전 남친. 전전전 남친. 그분이랑, 아니 그 XX랑 맛집을 참 잘 다녔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그 가게 위치와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나서 미치겠어요.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있어요. 가고 싶은데 대전 송천동 어딘가에 있던 닭갈비집. 그 남친놈아, 그 집 이름이 뭐였니? 너는 그립지 않은데 닭갈비는 너무 그립지. 아~ 야, 이거 그러니까 전혀 그 999 남친은 그렇지. 일도 그렇죠.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이 집이 그냥 너무 그리워서 네. 요거 한번 직접 한번 저희가 근데... 아, 우리 그 종배 씨가 예? 아, 종배 씨가 좀 전해 주시죠. 자요. 999 남친놈아, 너는 안 그리운데 닭갈비는 그립다. 그 집 이름이 뭐였니? 뭐였니? 맞잖아요. 종배스. 예. 우리의 감정이 개입돼서 안 돼요. 예, 예. 아. 어쨌든 그 저기 999 남친께서 혹시나 보시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예. 그 집이. 좋습니다. 네.